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인공지능 나오TV입니다. 오늘은 많은 인기 유튜버에서 소개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 소개와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신사임당에서 게스트로 출연하신 소설가 소피아 편에서 이 책이 언급됩니다. 동상 읽어주는 남자에서 정 대표가 자신이 21살 시절의 암도 투자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을 때 이 책을 보고 삶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하기 TV에서 소사장 소피아의 박혜정 작가님이 나오셔서 또 이 책을 언급합니다. 이처럼 이 책은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본 책이고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과연 이 책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입니다. 저기 역시 이 책을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근로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또는 사업가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잘 나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로버트 키요사키의 어린 시절에 키요사키 친구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부자 아빠였습니다. 부자 아빠가 자신의 아들과 키요사키에게 모노폴리 게임을 가르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모노폴리 게임으로 언급이 되지만 부루마블 게임 또래와 똑같으므로 한국 정서에 맞는 부루마블 게임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루마블 보드게임이 무엇인지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고 해보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어린 시절에 부루마블 게임을 많이 즐겨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아이들과 같이 부루마블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부루마블 보드게임은 일정한 돈을 가지고 시작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땅을 독점하는 게임입니다.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므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루마블에서 한 바퀴 돌면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 게임에서 계속 돌면서 월급을 받아도 다른 플레이어의 땅, 주택, 빌딩 등에 걸리게 되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 게임에서 내가 소유권이 없다면 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게임이 거듭될수록 주택에서 빌딩으로 바뀌면 빌딩에 걸리게 되면 더 큰 금액을 지불해야 돼서 결국은 파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 게임에서 승리자는 많은 빌딩과 주택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는 룰입니다. 이처럼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키요사키의 저자는 말합니다. 저기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실에서도 월급만 가지고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는 그래서 금융지능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저희가 부동산 관련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국내에서 성공하신 많은 분들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희 경제적 자유 나오 TV 채널에서 첫 북튜브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북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4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들을 위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북튜브 유튜버보다 조금 자세히 한 이유는 저희 북튜브를 보면 이 책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책을 구매하여 보게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 끝나고 지금은 정울림 저자의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책을 북튜브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영상도 매우 유익함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자가 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책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북튜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나우로봇의 음성과 동작으로 소개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로봇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부루마블 보드게임을 구입하여 자녀들과 부루마블 게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금융지능에 대하여 교육을 하면 훗날 자녀들이 더 부자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실천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루마블 보드게임 추천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